계속해서 충남 지역의 간추린 소식을 이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 공주시가 군 전역 예정 간부와 가족 등을 초청해 귀농귀촌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 영입 확대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군 전역 예정 간부에게 시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귀농인 농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 논산시가 지역 내 민방위 대피 시설에 비상 물품함 설치와 정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위기 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 대피 시설 점검 후 비상 물품함을 설치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충남 부여군이 13회 굿뚜레 국화 전시회를 국남지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국화 전시회에서는 백제 문화재를 본뜬 대연 국화 기획 작품과 부여군 국화 연구회원들의 국화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구조물로 이루어진 국화 작품들이 다음 달 6일까지 전시됩니다. 충남 서천군 보훈단체 협의회가 보훈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와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로 나라 사랑 안보 강연, 보훈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남 금산군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사회복지 통합시스템상의 모든 사회보장수급 대상자에 대해 매년 2회의 확인 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